안녕하세요. 풍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수꼴로 이루어진 수들의 시평의 값인데, 한마디로 규칙적인 수들의 합을 시그마로 잘 표현할 수 있고, 그걸 잘 개선할 수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야. 시그마로 잘 표현한다. 되게 중요해. 일반항 잡아서 시그마로 잘 표현하고요. 다음에 시그마로 잘 개선할 수 있냐. 자, 봅시다. 상수만 잘하면 되겠어요. 규칙 발견하고. 3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3. 이 분적도 쓰기 좋겠네. 1 더하기 3, 3 더하기 5. 다음에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한 다음에 5에서 바톤 터치 5 더하기 7 더하기 9 이렇게 나가요. 그쵸? 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얼마입니까? 5 더하기 7 한 다음에요. 7에서 바톤 터치해서 7, 9, 10, 13. 아, 이렇게 나가. 즉,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야. 그런 놈인데 몇 번째 항 구하래 이렇게 나갔을 때 10번째 항의 값 구하래요. 10번째 항. 10번째 항. 자, 10번째 항 가기 전에 일단 K번째 항만 잡으면 될 거 아니야. K번째 항. 자, K번째 항. 이게 관심이죠. 이게 관심이야. K번째 항은 잘 봐야지 규칙 발견해야겠죠? 첫 번째가 분자가 두 개, 항이 두 개, 아, 더해진 게 두 개. 다음에 두 번째가 세 개, 세 번째가 네 개니까 K번째 항은요, 몇 개가요? K 플러스 1개가 더해졌을 거라고. 그죠? 아, 첫 번째가 두 개, 세 개, 네 개니까. 얘는요, K번째 항, 출발 어떻게 해? 출발? 분자. 1부터 출발하죠? 홀수들. 좋아요. K번째 항도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인데. 얘가 몇 번째 항이라고? 얘가. K번째 항일 땐 얘가 몇 번째, 이렇게 더한 걸로 치면은요, K 플러스 1개가 더해졌을 거다. K 플러스 1개. 따라서, 요거 일반 항. 이제부터는요, 니들 배웠던 거 써먹으면 되는 거야. 이거 어떤, 이것만 봐봐. 요거면 요거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잖아. en 마이너스 쓸 수 있죠? 분자를 선생님이 an이라고 할게요. 분자 an 하면 분자 an, en 마이너스 일반항, en 마이너스 1. 근데 이게 지금 k 플러스 1번장이거든. 여기다가 k 플러스 1 넣어주면요. a에 k 플러스 1번장은 k 플러스 넣어주면 2k 플러스 2 빼기 1 플러스 2k 나와요. 그렇죠? 여기가 2k 플러스 1이면 마지막 항이 될 거야. 이렇게. 그치? 이해가? 아니, 항수가 k번째, 이 k번째 항이 있는데 요놈의 분자들은요, 분자는 K가 있는 게 아니라, 이리 와봐. 첫 번째 할 때가 두 개, 두 번째 할 때가 세 개, 네 번째 할 때가, 세 번째 할 때가 네 개, 하나가 더 많잖아. 얘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요거 일반항 잡은 다음에, 몇 번째 항? K개가 더해진 게 아니라, K 플러스 1번째 항. 얘 K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K 플러스 1번째 항 넣어주면 이렇게. 됐어요? 굿. 분모는요, 바톤 터치, 바톤 터치. 바톤 터치, 이렇게. 이게 이제 초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쭉 나가서, 얘는 몇 번째가 될까? 얘는요, 봐. K 플러스 K 플러스니까요, 어떻게. 사실은, 야, 다시. 쏘리. 얘가 지금, 항수주의. 얘가 지금 K 플러스 1번짱입니다. 요런 수열에 얘가 지금요, K 플러스 1번짱이에요. 그쵸? 얘도 K 플러스 1번짱 그대로 바톤 터치 한 다음에, 얘가 초항이 되겠고, 여기다가 다시 또, 분자 분모의 항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K 플러스 1개를 더하는 겁니다. 여기다 K 플러스, 여기도 K 플러스 1개 항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2K 플러스 얼마 1번째 항이 되겠죠. 그렇죠? 왜요? 여기 항상 항 개수 포함 여기서 이걸 빼. 빼면요. K 하나 더해. 그러니까 캡뿌릴. 즉 여기까지가 K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2K 플러스 1번째 항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서 K 플러스 1번째 항. 여기다 일반 항 잡았죠. 이거 1, 4, 5, 7, 9 나가는 일반 항 이거야. 여기다가 여기서 선생님이 K 플러스 1번째 항이 얼마인가 궁금해서 넣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렇죠? 엔데션 넣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게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번째 항. K 플러스 1번째 항. 자, K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다시 또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주면요. 이 K 플러스 1번째 항이 아니라 여기, 이게 포함이죠. 출발이 여기서부터야. 출발이 여기서부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1, 2에서 K에 더 간 다음에 하나 더 가면 되는 거지. 여기서 1부터 출발해가지고 K에 간 다음에 하나 더 가면 돼. 그래야지만이 K 플러스 1개가 있는 거 아니야. 이해 갔니? 끝! 따라서 이 K 플러스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왜요? 이런 수열에 2K 플러스 1번짱이니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4K 플러스 1이에요. 그쵸? 이 값은 2K 플러스 1에 넣어주면 4K 플러스 빼기 4K 플러스 이렇게 나와요. 그쵸? 됐죠? 자, 지워버리고. 됐다. 나도. 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시그마로. 얘는요. 분자는 시그마. K컬 1부터 어디까지요? 1부터 어디까지요? 예. K 플러스 얼마입니까? 아이, 젠장. 그냥 시그마하지 말고 등차샵으로 더해버릴게. 더해버리자. 이거 등차수열이니까 더해버립시다. 바로. 자, 일단 분자는요. 2분의 분자 노란색으로 할게요. 분자 노란색으로.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야?
항해수 주의해야 된다. K 플러스 1개야. K 플러스 1개. 다음에요. 초항 더하기 마랑이 가능하죠? 초항 더하기 마랑 해주면 2K 플러스 얼마? 이게 분자예요, 항상. 분자. 이거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K 대신 한 3 정도, 3. 3도 주면요, 4. 다음에요. 2분의 4 곱하기. 3도 6, 8. 16이요, 16. 세 번째, 16. 합, 16 맞아요. 더 해봐. 16 맞잖아. 그쵸? 1, 3, 5, 7. 이해 갔지? 굿. 다음에. 분모도 마찬가지, 분모도. 그냥 등차 합용공식으로 2분의 항해계수 몇 개? K 플러스 1개가 있어요. 초항은요, 2K 플러스 1이고요. 맨 마지막 항이 4K 플러스 2니까 더해주면 6K 플러스 2예요. 이렇게 해서. 따라서, K번째 항이, K번째 항. 이런 수열 선생님, 일로 와봐. 이런 선생님이요. 이런 수열을 BN이라고 할게. 수열 BN. 아까 AN 썼으니까. 따라서요, 수열 BN 일반항은요, 다음 같아요. BN은. 짜잔. 요 약분해주면 어떻게 약분해주면요, 예. 캐플, 캐플,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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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또 2U 약분해주면 3K 플러스 얼마? 1분의 K 플러스 이렇게 떨어지네. 그쵸? 이게 BN, 아니, BK야, BK. 그쵸? BN으로 얘기하면 이제 KN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KN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쵸? 이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 대신에 3 넣어봐. 3은 9, 10분의 4, 5분의 2 나와야 돼요. 세 번째 항해 값이 5분의 2 나오나 봐. 이거 5분의 2 나와야 되는데. 7, 9, 11, 13, 40분의요? 40분에 얼마? 1, 3, 5, 7, 16이요. 7, 5, 3, 16. 예. 따라서요. 얘는요. 8, 26, 8, 5, 4, 5분의 2 맞잖아요. 그렇죠? 의심할 거는 일반항이다.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근데 묻고자 하는 게 지금요. 열 번째 항의 값이잖아요. 따라서 여기다가 얼마? 10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 찾은 정답은 지금 비텐이다. 비텐. 그렇죠? 비텐을 10 넣어주면은 31분에 얼마? 11.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31분에 11. 여기에서 분자 분모 더하래요. 더하면 얼마다? 42가 정답. 정답은 42. 이해 갔지? 굿.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자 이게 첫 번째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러면은 지금 열 번째 항을 물었지만 결국 가는 게 아니라 일반 항 K번째 항을 알고 싶어요 또 바로 N번째 항 구해도 됐겠네요 그쵸? 좋아 이렇게 할까? 바로 N번째 항 알고 싶어요 N번째 항 일반 N번째 항 N번째 항이 어떻게 해? 그러면 1항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아이씨 좋아 K번째 항 하자 이게 왔다 갔다 해 자, AN은요, EN- 쓸 수 있겠냐고. 이 분자가, 분자건 분모건 지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근데 얘가 1부터 출발해서요. 이게 1부터 출발한 거 맞죠? 다음에 얘가 K 플러스 1번 짱이니까 K 플러스 1번 짱 넣어주면은요, 이 K 플러스 이렇게 2가 맞을 수 있고, 얘를 바톤 터치 이어가지고서 분모도 항이 몇 개요? 공차가 2고요. 항해 개수가 K 플러스 1개 해서요. 2분의 분자만 계산해. 항해 개수 K 플러스 1. 등차 수 합의 공식. 초항 1 더하기 마랑 해주면요 이렇게 분모도 2분의 항해계수 K 플러스 1개 요놈하고요 요놈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더해주면 어떻게 6K 플러스 해서요 정리했더니 이렇게 일반항 잡아내서 중간중간에 정답도, 정답도 확인하시고 그쵸? 일반항 맞는지 확인도 하시고 N 대신에 이제 뭘로 또 상관없는 건데 10번째 하니까 10 넣어주면 정답 나오는 거죠 그쵸? 이해 갔습니까? 굿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은요 하나만 더 그건 얘기할까? 자 이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뭐냐면은 하나만 더 얘기해줄게. 이 분자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분자가 일반항 구할 때, 분자가, 홀수들 몇 개? 1부터 출발, 홀수들, K 플러스 1개의 합이야. 그러니까, 홀수들이 K 플러스 1개 합이니까요, 분자는요, K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1부터 출발해가지고서, 뭐야, 공식을 알고 있다면, 이거 알고 있죠? 1, 3, 5, 7, 9에서 홀수들 N개의 합은요, N 제곱이야. 근데, 홀수들이 지금 K 플러스 1개들의 합이니까, 1부터 출발해가지고, 따라서, K 플러스 제곱 이렇게 분자 바로 쓰시고요. 분모는요. 분모는 지금 몇 개야? 이 K 플러스 2K 여기까 K 플러스 2배 2K 플러스 2개죠. 그렇죠? 2K 플러스 2개 어디서부터 하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면은요. 아 이거 좀 피곤하다. 젠장. 아 이거 안 된다. 아 젠장. 왜냐면 분자는 맞는데 분모는 말이다. 분모는 피곤해. 이게 중복되고 있네. 그렇죠? 중복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분모는? 짱구를 써요. 짱구를 괜히 했다. 지연장. 그쵸? 짱구 돌리기 시작한다. 짱구 돌리면요. 그냥 가면은 어떤 합이에요? 그냥 가면은요. 그냥 가면은 1항부터요. 2K 플러스 1번째까지 합이니까 짱구 돌려서 2K 플러스 1의 제곱. 이거면요. 1, 3, 5, 7, 9에서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2K 플러스 1번째까지 더한 거예요. 그쵸? 홀수 1부터 출발해가지고 2K 플러스 1번째까지의 합을 더한 게 2K 플러스 1번째까지 합이 요놈이라고. 여기서 빼야겠죠? 뭘 빼야 될까요? 여기서 분자에 나가는 것인데 분자가 아니라 2K 플러스 여기 있으니까 앞에 있던 2K 번째까지 빼야 돼. 그쵸? 이거 지금 두 번이 중복되고 있으니까
분만 구하는 거거든. 1부터 여기까지 하면서요? 어? 여기까지 하면서, 전체 하면서 볼 빼는 거야. 1부터 여기 있던, 이거 앞에 있는 거, K번째까지 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K번째까지 이거. 이렇게 해서, 위 왼쪽과 같은 거를 확인하시면은요, 저 등차수열로 풀지 않고, 이렇게, 홀수들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다. 정리해주죠. 정리해주면 어떻게 하냐면요. K 플러스, 얘는 분모가, 캐제, 사계. 야, 뭐야, 왜 이래, 이거. 다시 정리 시작에는요, K 뿌리에 완전 제곱이 있고요. 자, 분모는, 4캐제인데 3캐제예요. 3캐제. 다음에 플러스 얼마? 4K 플러스 1이니까 인수분해. 3이는 3, 3캐캐, 3캐 플러스 1, 캐뿌리. 얘는요, 3캐 플러스 1 얼마입니까? 캐뿌리 이렇게 돼서, 이거 날리고, 3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 요렇게 똑같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얘기해줬어. 자, 돌아와서, 아이랑 노골적으로 등차수 합용식으로 분자분모, 항수에 주의해가면서 일반화 잘할 수 있는가?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아, 저기 홀수들이니까, 1항부터 K 플러스 1번째까지 1, 3, 5, 7, 9, K 플러스 1개 홀수들의 합. 분자는 금방 갔지. 분모 조금 주의해야 돼. 그걸로 풀려면. 분모는요, 2K 플러스 1번째까지 합이니까요, 분모만 생각해. 1부터 쭉 나가서 2K 플러스 1번째까지 합이니까 홀수 2K 플러스 1의 제곱, 홀수들의 개수의 제곱, 1부터 출발한 놈에. 그 다음에 뭘 빼야 돼? 요거 앞에 걸 빼줘야겠죠. 요거 앞에 게 얼마야? K 플러스 1항의 앞에 거니까 K번째 항 1부터 1, 3, 5, 7, 9 이렇게 K계에 있는 홀수들을 빼주는 거니까 K제곱을 빼주면 이걸 정리해도 여전히 똑같은 일반항 잡아낼 수 있겠다. 두 가지 다 깔끔히 정리해주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